아시아 어워즈 2013. 이 행사는요, 아시아가 주목하고 있는 올해의 제품들을 선정하고 시상하는 행사인데요. 특별히 유아교육과 제품 분야에서 아시아가 주목하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올해의 대표 제품들을 선정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죠. 칠팡의 윤원용 본부장님 모시고 칠팡이 어떤 회사인지, 주력 제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만나뵐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뒤에 정말 귀여운 유아 칠판이 있네요. 보니까 화이트보드 같은데 눈금도 있고요. 이 제품 어떤 제품인가요? 이 제품은 실버리니안 제품명이 있는 제품인데 네. 우선은 기존의 딱딱한 네모난 보드에서 저희가 디자인 구성을 해가지고 옆에 보시면은 이제 센치가 돼 있어가지고 아이들 키재기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칠판을 저희가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보니까요, 지금 화이트보드지만 컬러도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린 색상에. 또 모양은 기린이에요. 네. 보니까 이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네네. 저희가 이거 기린 모양은 대표적인 상품이고 네. 이거 말고도 저희 뭐 쇼핑몰에 들어오시면은 한 여덟 종류의 모양의 캐릭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칠판들의 큰 특징이 뭐냐면은 아이들이나 어머님들이 이런 전시장이나 기존에 저희 시중에서 판매하는 네모난 칠판만 보시다가 이런 이제 디자인 캐릭터 칠판을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엄마들보다는 아이들이 흥미를 더 가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석 교구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낙서하는 거 또 아이들이 실증을 금방을 내는데 이런 캐릭터 보드를 같이 사용하시다 보면 오히려 실증을 더 느끼지 않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죠. 막 연필을 쥐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칠판에 마음껏 낙서하면서 놀이식으로 공부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그쵸?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또 이렇게 알파벳 자석이 있으니까 네네. 교육적인 효과도 있을 그쵸?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이런 디자인 보드는 국내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보급화를 시켰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존 네. 업체들도 이런 디자인 칠판들이 있는데 우선은 시중에 나와 있는 너무 고가의 제품들이랑 어머님들이 쉽게 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회사는 이런 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다 갖춘 회사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 캐릭터 칠판을 좀 현실적인 가격에 어머님들한테 쉽게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좀 장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디자인이나 캐릭터 칠판을 좀 더 개발을 해가지고 좀 디자인도 좀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도 추구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디자인도 좀 더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 보면은 벽에 막 낙서하고 놀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보드만 있으면 마음껏 낙서를 하면서 놀 수 있을 것 그쵸? 같아요. 네, 앞으로도 아시아를 뛰어넘어 세계로 네. 뻗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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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칠팡에서 에이빅 뉴스 박지슬이었습니다.